연애하세요. 데이트 비용 쏩니다. 대한민국 평균 합계 출산율 0.78명. 저출산 쇼크로 소멸 위기에 놓인 자취구들이 직접 중매에 나섰습니다. 연애하면 데이트 비용을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부산 사하구는 인구 대책으로 선남선녀 만남데이 이벤트를 마련하고 데이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경남 하동구는 인공지능 매칭 플랫폼 AI 맞섬 다방을 개발했고 밀양시는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을, 경남 사천시는 시청에서 미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들여 연애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고 결혼과 출산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목적인데 취지는 공감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리꾼들은 가짜 연인 구해서 데이트 비용 반분하면 되겠네. 연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아이 낳은 사람들을 지원해야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지만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정확한 판단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